댄스와 빅밴드가 만났을 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휘자 최우근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좀 유명 댄서분들이 함께 많이 참여를 하고요. 또 마술사 그리고 가수분들 모두 협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도움 주신 분들 많습니다. 뭐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보조금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의상강력시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팝스오케스트라 선배님들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멀리서 오신 스윙댄서분들, 탭댄서분들, 또 벨리댄서분들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테너 한 분 모시고 저희가 자주 들려드리던 친근감이 있는 곡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솔솔 불어올 때
이번에는 스윙 댄스와 함께하는 무대를 좀 펼쳐 보일 거예요. 경쾌한 음악이 있고 또 춤이니까 박수도 많이 치시고요. 재즈 음악들이 원래 시작이 춤곡이었다고 그러죠. 예, 어떤 무대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죠. 이번에는 저 아랍권의 문화의 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 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흔히들 벨리댄스 벨리댄스 그렇게 얘기하죠. 이집트 근교에 서남아시아라든지 북아프리카 예, 그런 지역을 아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춤들 전체를 오리엔탈 댄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도구나 여러 명이서 춤을 추는 형태의 퓨전 벨리댄스 순서도 됩니다. 다음 연도 1월 달이지요? 예, 1월 15일 날로 알고 있는데 랍스 오리엔탈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전국 벨리댄스 대회를 여는 단체에서 춤을 춰주실 거예요. 그런데 좀 국악적인 퓨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댄서를 그냥 춤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말하면 계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춤으로 바라보는 탭댄서, 그 탭댄스가 있고 음악으로 생각은 그러니까 퍼쿠션 타악기 주자의 개념의 탭댄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주로 재즈와 같이 연주를 많이 하죠. 오늘 그 타악기 주자의 느낌의 퍼쿠션 주자 느낌의 탭댄서. 하지만은 퍼포먼스가 강하기 때문에 꽤 춤추는 것 같은데 저게 악기인가? 라고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 올페라고 하는 연주곡으로 예.
울산에서 이런 공연 보기 힘들죠?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엔 좀 경쾌한 힙합 하는 분들하고 또 오늘 뭐 별의별 댄스가 다 나오지요. 랩도 좀 들으면서 우리 또 7080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를 들으셨던 분들은 좋아할 만한 곡일 것 같습니다. 원곡하고는 좀 다르게 편곡을 했지만 그래도 그 멜로디 생각하시면서 또 이 랩하는 분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가사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게 마술용품인 것 같죠. 예. 마술을 또 라이브 음악과 함께 연주를 하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시간 맞추기가. 예.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여기 뭐 와 계시지만은 저 53사단의 군악대의 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도 좀 와주셨습니다. 제가 그 군악대에 있을 때 어디 본부에 무슨 대회에 나갔는데요. 그 마술하고 라이브 음악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불이 막 날아드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불 같은 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을 했습니다. 마술사 신현재 씨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운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1부가 마무리가 됐고요. 악단 분들은 잠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가수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년 됐습니다. 예. 2년, 만 2년 되자마자 전문 예술인 단체로 이렇게 되는 그날, 만 2년이 되는 그날, 혜택을 좀 받았고요. 이렇게 성남동에서 공연장을 운영하며 또, 20, 30대, 딱 한 명이 이제 마흔이 됐네요. 예, 아직은 만으로는 30대. 예. 실용음악이라든지 또는 클래식을 전공한 분들의 단체입니다. 자, 요번에 매년 저희 부탁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분이지요. 감성 통기타 가수 박정호 씨 도와주실 텐데요. 오늘은 또 이색적인 퓨전 무대를 준비를 하셨어요.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portrait on an empty horse. Friendly says on them with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clothes, the silver thorn of bloody rose, like crushed and broken under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y will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Celeste, never be. 네,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내년에 농사 또 지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씨앗을 종자를 모아놓는 것을 갈무리래요. 사랑 갈무리는 지금 이 사람은 떠났지만 다음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놓는 그런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그쵸? 예. 마지막 곡으로 나훈아 씨 노래 갈무리 들려드릴게요.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이래서나 되는 줄 알아라.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이 오늘도 사랑
미워 다시 생각 말아야지 오늘도 살아갈 우리 다시 생각 말아야지 오늘도 살아갈 우리 네 송창식 선배님이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잊읍시다라는 노래 아시는 분은 없으시군요 제가 어디 가서 잊읍시다라는 노래 부를게요 그러면 아우 막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선뜻 선뜻 잊읍시다 간밤 꾸었던 슬픈 꿈일라 아침 햇살에 어두워가시듯 잊어버립시다 선뜻 잊읍시다 단밤 꾸었던 슬픈 꿈일라 아침 햇살에 어둡하시듯 잊어버립시다 어떤
2부 첫 곡은 연주곡 한 곡 들려드리고요. 예, 또 재미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재즈 밴드 티스퀘어의 곡입니다. 오멘스 오브 러브라고 하는 곡인데 저희 편성에 맞게 편곡을 좀 해봤습니다.
뭐 간혹 광고 같은 데나 라디오 시그널 성으로 한 번씩 나오죠. 이번에는 안무가 용혜진 씨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원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사막장입니다. 예. 이게 언제부턴가 드라마가 또 돼서 나오고 편곡이 돼가지고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어요. 예. 여기에 안무를 해주셨어요. 세상이 어지러움 속에 그 미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미궁에 허우적대기보다는 온몸에 파란 물감을 칠하고 volare 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 구름 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행복함이 존재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노래하는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는 그 사랑의 박수로 큰 날개를 펴서 그 행복을 쫓아 하늘로 날아가겠습니다. 제1회 그래미상의 대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볼라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속에 온 소녀 꺼진 언니 털을 말고 미드빈제 볼레 마니엘라 바차디 블루 보이딘 프로비저 베니보달 벤두라 비토 에인 꼬민 차범을 나래 내 첼로 인피니토 Oh, in improviso, ven di modal vento rapito E incomincia a volare
스윙 댄스 한 번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재즈곡 중에 좀 많이 유명한데 사실 저희 수준에는 좀 감당하기 벅찬 곡이었어요. 싱싱싱이라고 하는 곡에 맞춘 한 번인데 템포가 220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빠르긴지는 아실 텐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주만 하는 곡이었으면 이렇게 빨리 연주할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스윙 댄스는 또 이렇게 빠른 곡으로도 많이 한다 그래요. 도전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스웨이 전해드립니다. 아, 고민. 나도 봐.
Guns N' Roses의 Welcome to the Jungle이라는 곡에 맞춰 외국의 많은 비보이들을 상대로 그 자리에다가 태극기에다가 울산이라고 적어가지고 꽂고 오신 분들입니다. 포시크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100분 쇼 정도 만들어 봤었는데요. 마지막 연주곡 제목이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테마입니다. 요거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수많은 그런 미션들 꾸준히 해결하면서 지금은 특징적으로 30대, 20, 30대의 전공자들의 악단입니다. 하겠지만 요 멤버 그대로 실버 악단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곡 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음악 연주는 안 들려도 되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기타에 주경하십니다. 베이스 기타의 임원빈 씨. 드럼의 30년 지기 친구 임상훈 씨입니다. 테너 색소폰의 박정근 씨입니다. 김용연, 박재우 씨입니다. 엔터 색소폰의 조경창, 박예찬입니다. 트럼폰의 김성재, 하태영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